우리 AT 사장님. 예. 우리 지금 이제 전략작물 재배를 이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금년에도 전략작물 재배가 확대됐는데, 네. 이제 정부는 전략작물을 권장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공익 직불금을 가지고 유인을 합니다.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생산된 이후에 판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AT에서는 지금 전략 작물과 관련돼 있는 수매, 일종의 공급 비축 양국의 수매에 관련된 계획이나 뭐 이런 구체적인 물량은 있습니까? 이제 수매에 대한 계획이 연차적으로 밀은 어떻게 하겠다, 콩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네. 실제 생산 농가들로부터 구체적인 수매들을 그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가격에 사주겠다든지 이런 정도의 물량은 비축하니 수매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나요?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? 물량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요. 이게 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권장해놓고 실제 식량 안보 수준에 미달한다고 수입은 하면서 정작 국내에서 생산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매를 안 하고 시장 기능에다 맡겨놔. 이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내용들을 농식품부하고 좀 협의하셔서요.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. 네,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. 저는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 경작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1975년하고 지금하고 여기 보면은 한 50만 헥타르 이상, 네. 한 60만 헥타르 이상 줄어들고 있거든요. 알겠고요. 그 계획은 네. 뭐 우리 종감 전까지 한번 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좀. 네,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농토를 어떻게 해서 어느 작물에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게 종합적인 그런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.